아, 오늘은 배터리 CC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농기계에 입문한 지가 한 25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예전에는 CCA가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고, 저 또한 몰랐던 용어였었다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가끔 CCA가 뭐냐 물어보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를 보시면 지금 이건 델코 배터리인데요. 100A짜리. 위에 보시면 요 900cca 써 있는 게 지금 예, 요게 CCAA고 12V 100A짜리 배터리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CCAA에 대해 설명한 글이 나오지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CCA는 콜드 크랭킹 암페어의 약자로서 저온에서의 시동 능력을 얘기하는데요. CCA가 500A짜리 배터리라면 30초간 500A의 전류로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500A로 30초간 돌리는 실험실이 아니면 측정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 30초간 돌리면 시동 모터 배선에서 연기가 나면서 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코프를 이용해서 CCA가 뭔지 실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레타가 없어가지고 임시로 클락 지게차를 한번 대전류를 물려가지고 CCA를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전류 프로브를 지금 배터리 플러스 선에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시고요. 크랭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A를 잡으라고 A를 선택하시고 트리거는 싱글샷으로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칸당 100A씩 해놨고요. 또세 번째 칸에서 치게 되면 세 번째에서 포착을 하라고 지금 명령을 했습니다. 설정을 했고요. 크랭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포착이 됐는데요.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저가 있네. 다시. 200A로 칸당 200A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려서 다시 한번 크랭킹을 해볼게요. 잡았습니다. 지금 잘 보이나? 지금 저쪽으로 가가지고 지금 햇빛 때문에 안 보이니까 저쪽으로 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지금 날씨가 추워가지고 잘안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지금 한 칸이 올라간 데가 키를 한칸 돌린 데고요. 여기 쭉 올라간 부분이 요 부분이 CCA입니다. 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류값 중에 가장 높은 전류값입니다. 이 부분이 돌입 전류라고 하고 또 CCA라고도 합니다. 낮은 부분이 요 부분이 이렇게 지금 가면 지금 시동이 걸려서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 원래 시동을 안 걸리게 해놓고
하면은 요게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아, 요 끝에 부분 여기가 전격 전류. 요거는 CCA 돌입 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CCA 값이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커서를 이용해서 네 지금 1000A가 나왔네. CCA 값이 지금 1000A입니다 지금 온도가 한 마이너스 0도 정도 되는데 이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시동이 잘 걸리고 했을 때 시작된 값이 CCA 값이 1000A 현재 1000A입니다 요 값이 CCA이고요 처음 시동 시에 왜 이렇게 올라가냐면 엔진 온도가 낮은 상태이고 엔진도 무겁고 또 가만히 서 있는 걸 처음 돌리려고 하면 순간적인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지게에 나무를 가득 싣고 일어날 때가 하체에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일어나서 걸어갈 때는 다리에 힘이 덜 들죠.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CCA가 1000A에서 시동이 잘 걸렸지만 날씨가 지금 0도에서 마이너스 한 7도로 더 떨어지면 이 CCA 값이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CCA가 이 1000A보다 더 낮게 측정이 되고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한 600A가 나오고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배터리나 배선 불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배선 불량은 플러스 선관전압과 마이너스 선관전압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선관전압은 배터리 플러스와 시동 모터 비단자 사이에 전압을 측정하는 것인데 빨간색 프로브는 배터리 플러스 검은색 프로브는 시동 모터 비단자 부분에 물려서 크랭킹을 했을 때 전압 값인데 0.2V 이하면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선관전압은 빨간색이 시동 모터 몸체 검은색 프로브는 배터리 마이너스에 물려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선관전압을 측정해서 선관전압이 정상이라면 원인은 바로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아빠 돈 많이 벌으세요. 힘내요. 아빠 동영상이 제일 멋져요. 진짜? 사랑해요.